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부채감자 인형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인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셨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해서 사주셨거든요. 60cm예요, 제 거는. 어때요? 예뻐요? 이름은 벨라예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벨라를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어때요? 얘가 벨라예요. 얼굴도 화장해서 화장이 돼 있어요. 여기 속눈썹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진짜 같아요. 하고 입술도 살짝 발랐네요. 제가 진한 걸 싫어하는데 안 진해요. 하고 옷도 예쁘고요. 신발도 아주 예쁘죠? 제가 벨라를 한번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어떻게 꾸밀진 잘 모르겠지만 꾸며보겠습니다. 실례해줘. 벨라를 어떻게 꾸며야지 예쁠까요? 제가 머리핀 두 개를 준비했어요. 벨라를 위해서. 벨라를 위해서 한번 제가 이 머리끈을 써볼게요. 이 정도면 고정이 된 건가요? 벨라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벨라 머리카락이 너무 엉망이죠? 제가 아까 전에 빗었는데 너무 이렇게 됐어요. 벨라 머리끈이 떨어졌네요. 머리핀이 떨어졌네요. 머리핀을 이쪽 양쪽에다 꽂으면 어떨까요? 예쁘겠죠? 어때요? 예쁜가요? 죄송해요. 아, 다른 의자가 있었지. 다른 의자가 있으면 됐는데. 왜 그랬지, 내가? 정신이 약간 없었나 봐요. 죄송해요. 네,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제가 한번 벨라를 끊어줄게요. 이 정도면 머리가 비슷할까? 너무 이쪽 머리가 많은데? 이쪽을 뺄까요, 좀? 이렇게? 어떠세요? 벨라가 더 예뻐진 것 같나요?
전라도 구체감자 인형이에요. 여기 이렇게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비비걸로 오리지널이 아닌 걸로 샀지만 이건 제가 오리지널로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머리핀이랑 잘 어울리네요. 이 옷이 아, 너무 예쁘죠? 피부색도. 제가 한번 옷을 갈아입혀 볼게요. 제가 발라를 위해서 한 옷을 준비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이거 어려우니까 제가 우선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드레스 말고 바지를 입혀봤어요. 아이고, 안 보이네. 이 의자에서 잘안 쓰네. 이 의자에서는 잘안 서요, 얘가. 어때요? 예뻐요? 제가 머리도 점매졌어요. 아까 전에는 드레스였잖아요. 드레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요? 이거 이렇게 겉치마하고 속 안에 치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입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입혔어요. 어때요? 훨씬 뭔가가 더 시원시원하는 느낌? 아, 여기에다가 자켓을 입으면 예쁘겠다, 그쵸? 자켓을 가져올게요. 벨라의 자켓을. 네, 자켓. 자켓이 있어요. 제가 구매했거든요, 저번에. 이거랑 산 세트예요. 넘어지려고 했다. 죄송해요. 빨리 입을게요. 넘어지려고 해요. 와. 안 돼, 빌라 넘어지지 마. 한 다음에 어때요? 벨라가 아까처럼 앉았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너무 척척척 죄송해요. 어때요? 귀여워요? 자켓 안 입어도 예뻐. 귀여워요. 그렇지 않나요? 떨어뜨릴 뻔했네. 안녕, 나는 벨라라고 해. 너 이름은 뭐니? 나는 드레스랑 둘다 좋아해. 나는 좋은 주인 만나서 좋아. 그러면 이따가 또 보자. 내 다음번에 또 얘랑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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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